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13일이었어요.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구의역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첫 번째 시정질문이어서 우리 시장님께 좀 쓴소리도 많이 했었고요. 또 유진 메트로컴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한 구조 좀 개선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구조화가 돼서 약 시민들께 한 200억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재구조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 오늘은 좀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민선 7기 2020년 또는 2030년 서울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파리의 모습입니다. 2020년, 2030년까지 그랜드 파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1889년 전쟁의 폐허에서 새롭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만들었던 에펠탑. I dream of a city that opens up new horizons for me. A city that goes the extra mile. For me, a dream city is a city that transports me. I dream of a city that tells our story and imagines the future. My dream is of a city that refocuses me on what's essential. A city where I win the race against time. 내가 원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뛰는 도시를 원한다. 내 꿈에 다시 리포커스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68개의 스테이션이 지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need a connected city whose spaces are redefined. 공간이 재구조화될 만큼의 커넥티드 도시로서의 파리, 라데팡스라고 하는. I dream of an entrepreneurial metropolis on the cutting edge of innovation.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들. 네. I dream of a city in which to learn. I want to have access to knowledge. To the brilliance of the greatest minds. 향후의 도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I want to go out, share, and discover things. The city that I imagine is the one that is being built each day for us. I dream of a city that reveals my strengths. A city that helps me go the extra mile. A city that is a leading light in the world. I dream of a city of encounters. A city to challenge me
A city that gives me a chance. A metropolis in which time is on our side. A city that educates. A city to invent in. A city to create in. A city to be together in. I dream of a city that helps me grow. Yes. A city that helps me grow.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또 시민들께서 서울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저런 영상을 가지고 미래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3도심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업자나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변해갈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울의 플랜 2030년까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파리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주로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코엑스 편에 있는 한전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시면 잘 아시는 그 뭐라죠? 아웃렛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에코입니다.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대충의 조감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런 곳으로 세상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곳으로서의 파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기 이제 스테이션 F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 허브와 관계돼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파리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패션이나 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여행이나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호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두는 세상 또 프랑스나 파리, 이태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곳들이 훨씬 더 중요한 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이다. 또 접근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만 특별하고 한 것들 또 초고급 라이프 스타일, 럭셔리한 스타일이 아니라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라이프, 나만의 라이프를 추구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아마존에서 분석한 겁니다. 아마존에서 향후 5년간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40년, 50년간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이런 부분은 XYZ라고는 연령별로 굉장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2020년이 되면 가장 그 고객으로서 하는 것은 X세대라고 하는 저희 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주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문제에 가장 집중할 것이다. 또 향후에 2030년, 2020 가장 중요한 고객들은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런 면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퓨처 리테일의 성공 요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 AR, VR, 뭐 IoT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제품이나 상품만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더 제일 중요한 거 공간으로서는 피지털입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이 결합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곧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모습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으로 뭐 anytime, anywhere 뭐 이런 것과 no time to wait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사이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이제부터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국정 주요한 기제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곳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세우겠다, 이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4차 산업 좀 나타내는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그럴까요? Once upon a time, business as usual was often good enough. No more. Where we are going, good enough is dead.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where everything is equally excellent, where performance is reaching perfection, there's only one space left to innovate in. You. Right now, you are a central point in the raging tornado of change fueled by digitization, mobilization, augmentation, disintermediation, automation. Well, the list goes on. Science fiction is becoming science fact. Think about self-driving cars or computers that can learn and think. The way we work will never be the same. The skills we need will be dramatically different. Winning or losing are now happening faster than ever before. So what's your response? How will you discover new opportunities in one of the most transformational times in human history? Are you driving change, or are you being driven by it? Disruption has become the new normal. With change, it's always gradually, then suddenly, well, things really have stopped happening gradually. This change is exponential. Everything that used to be dumb and disconnected is now wired and intelligent. Cars, cities, ports, farms, even our bodies will be wired with sensors and will talk to each other. These game changers are also combinatorial. They amplify each other, creating a perfect storm of change. Quantum computing fuels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fuel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which fuels robotics.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요. 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16년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었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독일에서 산업 전체를 IT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맞춰서 자동화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미래의 살길이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고요.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금방 보셨던 것처럼 로보타 2025년이면 거의 상용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추적, 이 상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추적할 수 있는 세상이 2025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물 인터넷, 여러분이 아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또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보다 더 먼 기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UBS라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나서 130여 개국의 4차 혁명의 적응도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순위 25위입니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또 재팬 이런 나라들, 유럽 아니 우리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뒤지는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 지자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인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뭐 사적인 자리에서 시의원들 몇 명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함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서울시의 미래를 그려내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미지도 가져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포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학자들도 모으고 미래학자들도 모아서 우리 서울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서울시가 앞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할 텐데 그것들을 제대로 가져와서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티 대전 선포식을 권선택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장 선거의 메인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3대 전략과 추진과제로 12개를 정합니다. 대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덕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고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곳에 인력을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자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저는 대전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2030년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티 4.0을 구현하기 위해서 킥오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저희는 굉장히 동경, 북경 이런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잇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선 4기 또는 2020년도 서울의 모습을 서울시티 4.0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하는 게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 미래의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이 미래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로서의 꿈을 갖는 곳, 그래서 어디서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하는 도시, 하지만 사람이 중심인 도시로서 서울시티 4.0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개방적이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굉장히 균형 있는 서울시 2030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경제진흥본부장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예, 제가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경제진흥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어요. 아, 첫 번째, 경제진흥본부장님이 아닌 물론 주가 되시겠지만 조금 더 이런 것과 관련된 스페시픽하게 준비하는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오늘 이런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조사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특징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지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애플, 구글 뭐 해서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 미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시간 조금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까 정말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양재 R&D라든가 예. 그다음에 마고 그리고 홍릉 바이오 이렇게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 4차 산업이 꼽힐 수 있게 하고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인재 양성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25위밖에 안 됐던 것도 결국에는 맞습니다.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개포와 양재에서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아까 얘기하신 스테이션 F와 같은 프랑스의 공간처럼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저 잠깐 들어가시고 다시 좀 모시도록 네. 할게요. 예. 이건 이제 국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능정보 사회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에서 기업, 국민, 정부, 전문학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 과제로 이런 자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에서 서울시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결혼해서 예를 들면 인재 만드는 코스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중학교 2학년의 아이의 꿈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거의 어떤 꿈들을 갖고 있냐고. 3분의 1 이상, 거의 과반이 다 요즘 연예인입니다. 예. 그동안 뭐 케이팝 스타 뭐 여러 가지 슈퍼스타 K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아이들이 꿈이 거의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래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지금에 있는 아이들, 10대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몰라요.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올지를 모릅니다. 그걸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험실이라든 어떤 공간에 닫혀있는 공간에서 그냥 연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감각적인 장소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과 덧붙여서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면을 좀 적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게 정기적으로 좀 공유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시 내부에서도요. 경제진흥본부장님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4차 산업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문화본부장님, 교통본부장님 모두가 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겁니다. 그다음에 한라인 만들자. 그다음에 뭐 전지적인 거 창업 생태계 제발 만들지 맙시다. 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하나 더 시민 참여형 시티 4.0 플랫폼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참여하셨던 하셨던 희망 제작소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혹시 테드 시티 2.0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시민들 다 모여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이 공유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앞으로 2020년도, 2030년도 서울시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쓰거나요, 그 녹색 건축물 만들거나 또는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들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적률 높였죠. 2부 시장이 그렇죠? 예. 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엑스 건너편에 현대차 GBC가 올라가는데 그 거리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4차 산업의 것들이 다 보여지는 공간으로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기술들이 구현되는 거 뒤에 기술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공공에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감각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17년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머시브 피트니스. 지금 요가하는 모습도 보시고 있고요. 체육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우의 9층에 보면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아시죠? 앞에 조그마한 TV가 있어요. 그걸 이어폰을 끼고 이게 운동을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전거를 타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럿이 모여서 그 자전거를 타는 곳이요. 이멀시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여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저 공간 가상의 공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아빠 네가 2030년 정도의 세상에 오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일 것이다. 아,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가 또 디지털화돼서 우리 실질적인 실상에 들어오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상품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컵 우리가 직접 보고 하지만 화면에서 이 컵과 관련된 것들 그대로 보여지고 4D로 다 보여지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창적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요. 이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구글에서 시연한 4D 영상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한강에 만약에 고래가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에 고래가 한강에 고래가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자.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들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한번 먼저 보시죠.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포디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서 들으시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7017이라고 하는 멋진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7017에 굉장히 한국적인 한복이나 뭐 가 될 뿐 아리랑이 됐던 어떤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7017을 걷고 있는 사이에 서울역에 이런 4D가 보이지면 어떨까? 대우 빌딩에 이런 4D가 보이지면 어떨까? 그럼 타고 하면 그늘이 없어서 찾지 않는다고 또 한번 가보면 가볼 곳 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새롭게 좀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픽이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다음 거 시간 되겠네요.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이 2013년도에 만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유리는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영상입니다. 교실이 저렇게 변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자. 어린이들 보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 같죠? 오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이런 세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이나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What is multi-action display? 이거는 작년도에 글래스, 유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모아서요 신기술을 접촉한 것에 대한 엑스비션, 전시회를 연 겁니다. 이 전시회에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기술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So behind is an LCD, but the glass is what transmits the light from the LCD. But it also provides the feel. Gorilla Glass, we embedded projective capacitive touch as well as a film that allows holographic pixel formation. And what it gives you is interactivity and an image that lets you see in real time what's happening in a system or in a hotel and helps people find their way or how they're going to control a power plant. For this type of display, you need some video 2011 that created a lot. 자, 이 정도 하죠.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연인이 대공원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근시일 내에 어린이 대공원에 분명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 다른 도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돼서요. 아, 이건 피터스브루크인가요? 거기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에 한쪽 벽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요 그냥 로봇화돼서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시설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서울 도서관이라 그럴까 이런 곳들에 책을 만약에 저렇게 찾아주는 시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부장님들 다행히 졸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 아, 미래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건축박물관입니다. 이 건축박물관에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장소, 201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시간이 없네요. 5분밖에 남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방 보신 것처럼 이 박물관을 비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우리 서울광장에도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많은 공간,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많은 공간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곳은 크로아티아에 있는 뮤지엄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 뭐 우리 건축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보면서요, 왜 우리 동네에 놓여지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지하철역 모습은 천편일률적이야 할까? 그곳에 만약에 레드역이 있고 블랙역이 있고 블루역이 있고 뭐 스트라이프역이 있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디자인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문영민 의원님,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시티 4.0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무런 기술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 remember that night I launched Facebook from that little dorm in Kirkland House. I remember telling him clearly that I was excited to help connect the Harvard community, but one day someone would connect the whole world. The thing is, it never even occurred to me that that someone might be us. We were just college kids.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There were all these great big technology companies with all these resources, and I just assumed one of them would do it. But this idea was so clear to us that all people want to connect. So we just kept working on it, day after day after day. Someone else is going to do it. But they're not. 자, 이 모습이 돈이 있는 북경이나 또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 미국,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가갈 것인가, day after day 매일매일 고민한다면 저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 시간이 3분밖에 안 됩니다. 짧게 우리 교육감님하고는 나중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겠다. 창의적인 인재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교육인 것 같다. 이건 다음에 완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소리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이게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 쫓겨났다가 다시 회사로 왔잖아요. 다시 와서 직원들하고 함께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정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창조적인 괴짜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그런 괴짜들을 만드는 것이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 오지 않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 함께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휘장님 잠깐 모시고 이야기할게요. 뜬금없이 강북구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시장님 잘 보셨죠? 예. 우리 시장님도 같이 동의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분. 저 강북구에 지어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술교육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아난달로라고 하는 것들이 모범으로 사례로 가져와서 우리 찍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난달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 핀란드에 예. 아난달로라는 걸 보고 우리가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예. 그 놀기보다는 좀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예. 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예. 관악구에 그 버려진 예, 파출소를 하나 예. 이렇게 활용하여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잠깐 줄이겠습니다. 자, 이 공간 계획을 좀 봐주십시오. 아난달로 애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예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는 공간들을 만들겠다. 강북구의 금사라기 땅 같은 땅을 내놔서 만들었는데요. 1층은 공연장입니다. 들어가면 아마 문이 닫혀 있는 모습들을 보겠죠. 2층까지도 공연장이고 3층에 스튜디오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예술교육센터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 공간에 들어선자마자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재밌고 즐겁고 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곳에 뽀로로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그런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 이런 공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이런 것들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내적인 거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머시브 피트니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북경에 있는 나이키 스튜디오입니다. 이 나이키 스튜디오에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가상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엑소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곳에서 연극을 하거나 액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들어온 공간, 이런 공간 자체마저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보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조금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잠깐만요.